세상을 혼돈으로 빠뜨린 니구라투리스의 재앙. 검은 탑으로부터 시작된 그 재앙은 루멘 제국을 멸망의 길로 이끌었다. 많은 희생 끝에 검은 탑을 보호하는 데 성공했지만 평화의 시간은 길지 않았다. 검은 탑의 봉인에 다시 풀려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이다.
대륙의 패권을 두고 기나긴 싸움을 이어온 하이란과 우니온은 검은 탑의 부활을 막기 위해 전쟁을 중단하고 협력을 선택한다. 검은탑 봉인에 실패했다면 세상은 지옥이 됐겠지. 지원 병력이 도착했으니 서둘러서 문을 열어주게. 악마들이 사라지지 않는 원인을 찾아야 하네. 이곳은 내가 지킬 테니 그대는 2차 방어선으로 이동해 병사들과 합류하도록 하게. 서둘러! 늦기 전에 라디스님께 소식을 전해드려야 해. 야! 해야 할 일이 생겼네. 그대가 탈 것도 준비해 왔으니 이용하게. 이봐, 무슨 일인가? 병사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전염될지 모르니 조심하게. 병사들을 변이시킨 힘은 전방에서 흘러온 것 같네. 이럴 시간이 없네. 당장 2차 방어선으로 이동해. 스페르마를 통해 힘을 얻지 못하게 막아야 해. 정제된 스페르마의 힘을 빌려 놈을 쓰러뜨릴 수 있게 시간을 벌어주게. 모두 끝났네. 정제된 스페르마가 그대의 내재된 힘을 증폭시킬 테니 그 힘을 이용해 놈들을 물리치게.
지금이네. 드셔서 다행입니다. 라디스님께서는 2차 방 예언하시거든 곧장 폭의 습격을. 악마들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정찰 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니. 우선 부상병들의